자신 있으세요? 나름 근데 초중반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중후반에 좀 제가 좀 약간 좀 나태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좀 약간 불안불안해 솔직히. 힘을 보내서 나가 공이 내려올 때 천천히 받으면서. 컨디션 어때? 컨디션 괜찮습니다. 좀 헝그리한 것 빼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이다. 60일간의 대장정 중 마지막 날. 오늘은 진짜 좀 빡센 운동 중에 하나인 언덕 달리기라서 네. 무조건 나보다 앞에 서야 돼. 근데 너의 페이스에 맞게 해줄게 진짜. 네, 네. 그렇게 해서 8번인데 만약에 형보다 뒤처진다면 그거는 없는 거다. 파이팅! 네. 시작! 출발! 예! 예, 형, 뛴다, 이제 뛴다! 예! 뛴다, 여기까지 빨간 하얀색까지! 오케이. 출발! 출발! 이거! 이거! 오마! 뛴다, 거기까지 니가 뛸 것 같은데. 이거! 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선수들 힘들어 할 정도로. 밀어! 앞으로 봐, 밀어! 나왔어, 밀어! 끝이 안 보인다, 어미야. 끝이 안 보여. 준비됐어? 작업! 잡아야 돼. 한 넘었어. 밟아. 그래 밟아. 밟아 빨리 밟아. Let's go. Let's go. 오케이 오메. 자기소개 20초 빨리. 자기소개 20초. 자기소개 Let's go 빨리. 이거 하고 싶으면 되잖아 빨리. 얼떡거려. 경기장 와서. 하고 있고요. 달리기 하고 있는데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어. 숨이 진짜 너무 차는 숨이 좋겠어요. 호흡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됨으로써 이 들이마시는 이제 숨을 제가 계속 차단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더 힘들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기야. 손 머리 위 여기서 밀린다. 심정 어때? 아 죽고 싶어. 어? 죽고 싶어. 오늘 이거 끝나고 뭐 하느냐? 일정 뭐야? 일정 얘기해. 뭐야?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일정 뭐야? 차에서 자고. 어. 밥 먹고. 오늘 방송해야 돼. 오늘 방송 컨텐츠 뭐야? 아직 모르겠어. 오케이. 너에게 재미난 제안을 해줄게. 너 반에서 시작해. 형 끝에서 시작해. 오케이.
최고 전력 속도로 여기까지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서 끝낼게. 네. 60일에 대장정. 네. 오면은 올라오시되 눈을 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떨려. 오케이. 잠깐만. 아, 괜찮아. 야, 이런 거 빼. 야, 이거 2kg짜리. 어, 이거. 아, 어쩐지. 안경 얼마 안 돼. 아유, 안경이 무거워. 무거워. 야, 머리 밀래? 눈 감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나 눈 감고 있으니까 너무 떨려. 열심히는 했다. 기분 어때요 지금? 안 보니까 너무 떨리는데.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아, 근데 좀 아쉽긴. 아, 실패한 것 같아요. 표정이 말하기. 일단은 이제 보여주기 전에 열심히는 했잖아. 저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언제 찍은 거야? 6월 19일 찍은 거. 네네, 6월 19일. 자, 이제는 이게 이제 114에서 우리 15kg 빼는 걸로 해서 우리가 99.4 나오면 되는 건데 본인은 결과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해? 중간에 솔직히 좀 풀어질 때가 좀 있었어갖고 불안하긴 해. 이거 날짜 이거 우리 조작 못하지. 날짜 안 받았어요? 하루도 못하나. 아니 오늘 저녁까지 시간이 있어요.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지. 똥을 좀 싸고 올까요? 코끼리냐? 대창 받았어요? 확인해. 엄청 많이 받았어. 와. 대성공입니다. 대성공. 아, 저 너무 많이 친 줄 알고. 아니 이게 방송을 떠나서 뭔가 진짜가 돼가지고 형님들 너무 두근두근해. 97.9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표 감량이 15kg였는데 무려 1.5kg를 더 뺀 16.5kg. 어쨌든 인바디 점수가 4점 올랐네. 그렇죠. 4점이 올라서 어쨌든 올랐는데 나는 알지. 이제 뭐 체중 감량도 체중 감량이지만 오늘 내가 체력이 많이 올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배가 많이 들어갔으면 이제 넌 딱 그거밖에 안 남았어. 돈 버는 일. 빨리 가서 수금해야 돼. 야, 진짜 대박입니다. 진행했던 마랑 그리고 오메킴의 다이어트 대장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뿌듯하고요. 벅차네요. 이런 제 다이어트 진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한 4번, 5번 실패했는데 이제 끝나지만 항상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있죠. 너한테 강조하는 게 있지. 끝이 곧 시작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의지가 없다느니 절대 못 뺀다느니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나쁜 뚱뚱이는 없다.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했다. 이야, 진짜 이게 처음 먹은 거 아니야? 지금 2달 만에?
이거 뭐지? 아, 이 맛을 잊고 살았어. 과연 내 트레이닝을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원맥킴이 버틸 수 있을까? 약간 좀 그런 계속 의심이 들면서 막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거야. 진짜 빡세게 굴렸잖아. 방송분에 안 나간 것도 많잖아. 나랑 같이 운동했는데 진짜 빡센 거 많았는데 할 때 진짜 하는 진짜 남자답다라는 걸 느꼈어. 내 나를 신뢰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같이 무언가를 이뤄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어. 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질타를 하든 어떠한 훈련을 하든 어떠한 푸쉬를 하든 그걸 다 몸에 새기는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 약간 두 달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 두 달이잖아. 가동범위 찾는 것? 운동 자세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기본적인 것만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달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가동 범위와 불안정한 자세 이걸로 어쩔 수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이트에 대한 기능을 좀 줄였지. 가장 아쉬웠던 건 그거야. 충분히 근력을 늘릴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 그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 솔직히 처음에는 한 달 정도 할 때는 뭔가 페이스가 좋다 생각했어요. 제가 야,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달부터 제가 약간 좀 솔직히 좀 약간 좀 나약해졌어요. 제가 또 낚시 방송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개인 방송 할 때 낚시 가서 낚시터에서 이게 생선 뜨면 회를 뜨면 한 잔을 못 참겠더라고요. 소주 한 잔을. 근데 소주 반 병까지는 괜찮다 하셔서 먹긴 먹었는데 안주를 너무 많이 집어먹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실수하는 거 아닌가. 확실한 거는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 리스펙트 그런 존경심 그런 것도 들고 아까 마랑형도 말하셨지만 제2의 시작 아닌가. 운동인으로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지옥의 밀기. 그게 제 인생 통틀어서 운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막 머리가 핑 돌아요. 근데 계속 시켜 말한 형이 핑 돈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날 차에서 2시간 정도 잤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말한 형님한테 서운했거나 뭐 아쉬웠던 날? 근데 좀 말한 형님이 좀 옮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리를. 여기서 계속 보고 계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처음엔 솔직히, 아니야, 몸 좋으신, 그냥 운동하는 사람.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헬스 유튜브 같은 것도 잘 안 봤거든요. 솔직히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운동을 딱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이 몸. 사람이 몸에 만든다는 게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그걸 알았어요. 저는 운동하면서 그래서 약간 리스펙트하는 사람 탑5 안에 들어갔고요. 마랑 형님이 제가 봤을 때 이제 방 이거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랑 변화가 거의 없고요. 사람으로서 다이어트 한 번 더 하실 생각이 있는지. 저 스스로요? 아니 저희랑 같이. 절대 안 하죠. 진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게 5만 번이었어요. 아, 진짜 앞으로 좀 아 뭔가 싫어요. 아 근데 반찬이 많으니까 미쳤다 감성. 이게 뭐냐? 이거 제육볶음. 네가 시킨 거야? 네. 먹어봐 한번 너무 먹어줘봐. 먹고 싶었어. 아, 먹어도 되나요? 어. 와, 어. 징어다. 와, 대단하네 이것도. 제육볶음 시키는데 생선구이 시켰어. 나 원래 생선 좋아해. 돼지들끼리 밥 먹을 때 생선구이 시킨 사람 없거든요. 그때. 나도 그럼 처음으로 오메랑 콜라를 또 먹네. 한잔해. 아 감사합니다. 원래 콜라 드세요 근데. 지금 못 살지. 아 진짜요? 아니야. 뭐 몸에 뭐 또라이급 있는. 뛰죠. 아, 탄다, 타. 이거지. 이거지. 이거.